안녕하세요. 재미아가 호피밭에 왔습니다. 또 재수가 있어서 좋은 호피 만들랑가 모르지만은 좋은 호피 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이 호피는 우리 화산약초가 또 이렇게 한점 해놨네요. 이 호피도 우리 화상나초가 또 이렇게 한점 했는데, 아, 노란이 진짜 멋있네요. 와, 진짜 투명이가 잘 나왔죠. 여기가 좋은 바위가 있네요. 혹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네요. 아주 멋있는 바위죠.
이쁜 펭귄을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아주 멋있는 펭귄 호피가 나왔네요. 진짜 펭귄같이 생겼죠? 진짜 좋네. 이런 건 자대 해갖고 딱 놔두면 진짜 멋있겠네요. 또 호피 한 점을 했습니다.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대로 색깔이 이쁘게 나왔네요. 호피가 한 점 묻어있네요. 제가 피갖고 또 보여드릴게요. 아들! 여기 호피 한 점 있어요, 호피. 호피를 한 점 이렇게 했는데요. 아유, 색깔은 너무 이쁜지 한테가 조금 파가 난 것 같아네요. 아이고, 우리 아들들은 다 어디 가보고. 아이고, 호피가 빛깔도 좋고 진짜 좋습니다. 그런데 얘가 조금 파가 났네요. 예, 퍼코링이로 이러다가 그랬는가. 아, 좋은 호피가 아쉽네요. 물을 뿌리면 아주 좋은 무늬가 날 것 같아요. 진짜 이쁘네요. 호피는 진짜 좋은 호피인데. 아따, 진짜 아깝다. 어디가 파? 좋은 호피 한 점 했다고 좋아라 했더만은 파가 났고 진짜 아깝네요. 색깔도 주워주고 좋은데 너무 아깝죠? 아이고 멋있어. 얘 니가 깨졌냐? 깨지 말지. 곰보다 잘 나오고 돌도 참 이쁘고 잘 나오는데 깨진 게 흠이구만. 진짜 아깝다. 이 호피는 또 우리 화산 약초가 한 점 해왔는데요.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. 햇빛이 없은 게 안 이쁘게 보이마. 아주 좋은 호피인데. 귀여운 아기 호피를 한 점 더 해드릴게요. 이 호피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 점 더 이렇게 했답니다. 호피가 너무 귀엽게 이런 아기 호피도 너무 귀엽고 이쁘게 보이네요.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
조그마한 아기 호피지만은 귀엽게 생겼죠. 이 호피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또 한 점 했는데,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호피다 하고 이쁘게 봐주세요. 호피가 너무 귀엽게 그냥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네요. 오늘 또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호피도 없고 그러네요. 화장한 사람들이 많답니다. 또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 점 했는데 아주 멋있는 호피네요. 호피가 그냥 울룩불룩하고 아주 귀엽죠. 귀여운 거 아니라 아주 멋있는 호피네요. 이런 호피는 처음 보는 호피인데요. 자기가 그걸 덮어놨다고.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좋은 호피를 한 점도 이렇게 했었네요. 아주 멋있게 나왔죠. 좋네요.